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시간에 이렇게 같이 있어준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끝나는 시간까지 한 분이 남을 때까지 이렇게 즐겁게 놀도록 할게요. 어디로 갔을까 이렇게 또 하얀 나비, 하얀 나비님께서 이렇게 또 어쩌면 옷도 나플라플한 걸 입으셔가지고 또 하얀 나비 같으네 한 마리에. 아유 고마워요. 아유 또 기분 좋게 또 이렇게 또 큰 돈 보태 주시네. 지금 이 시간에는요, 솔직히 팔 건 다 팔았고, 할 것을 여러분들과 저와 또 즐거운 시간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만 이렇게 공연을 하기는 하는데. 혹시나 제가 여러분들 입맛에 안 맞는 노래를 해드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듣고 싶은 노래 있거나 하시면은 신청하시면은 제가 아는 노래 한해서 제가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대급박을 짝가라도 듣는 노래가 겁나게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 노래를 해드리려고 그러니까 신청곡 있으면 신청곡도 해주시고 없으면 제가 공연하는 대로 그냥 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이런 7080 노래 괜찮아요? 분위기가 괜찮은데 7080 노래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번에는 조금 더 템포 빠른 걸로 내게도 사랑이 그 노래 한번 가봅시다. 난 이 노래가 그렇게 신나더라고요. 예, 꼼짝꼼짝한 그 박자가 이 어깨를 떠싹떠싹하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내게도 사랑이 한 곡 더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렛츠 고!
아니 근데 아니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세상에 여자한테 여자가 당황이면서 내가 그렇게 이뻤나 봐요. 너무 이뻐서 다음에 결혼하면 저하고 한다고요? 어떻게 제 입장을 안 물어보세요? 그래요 그래요. 우리 뭐 내일 밤에 뭘 줘요? 우리 언니야 많이 굶었나 봐 아무래도. 아이고야 네가 다음 생에 남자로 태어날지 여자로 태어날지 어떻게 알고. 어떻게 좀 추우니까 좀 신난 노래를 한번 또 한바탕 놉시다. 고마워요. 이렇게 또 한 푼도 이렇게 또 보태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케이. 또 열심히 한다 싶으면은 이런 거 보고 느끼셔도 무방해요. 오늘 같은 날 그냥 몸으로 때우고 몸 팔면서 놀죠. 뭐 아까 40분 동안 몸 팔고 놀았더니 차라리 그것이 짭짤하대. 아까는 저기 우리 장민호 가수님 그 딱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겁나 떼거지로 몰려왔는데 뭐 팔아요 하니까 반 이상이 쏙 가버리더라고. 네 얼마나 속상했는데. 예? 나쁜 놈들이야. 나쁜 놈들이야. 아 우리 언니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고. 난 그런 얘기하지 모르는 여자예요. 자 그거는 신나게 한바탕 또 신나게 흔듭시다. 아 춥다. 예 갑시다. 렛츠고.
사령님 불고 이런 거 해도 사령님 괜찮네. 어, 신나게. 어. 지금 이 시간이. 왜냐면요, 우리 최고봉 공연단 이후로요, 내가 밤에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네, 맨날 어르신들하고만 놀다 보니까 이런 노래를 부를 기회가 없어요. 얼마만에 불러본 노래인지 모르겠어요. 아우, 신난다. 아, 근데 우리 오라버니 저 찍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멀리 찍어갖고 내 나쁜 데이가 보여요? 초상권인데. 아, 초상권이세요? 그래, 숨어. 그래. 그래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한 번 가시는데 혹시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잔잔한 것도 괜찮고 빠른 것도 괜찮으니까 신청곡 주셔요. 예, 누구실까요? 조은생. 아, 우리 조은생은 아직도 안 죽으셨어요? 아이고, 그래요. 오늘 많이 바쁘셨나 봐요. 그래도 늘 우리 큰힘 주시는 우리 사랑님들 덕분에 저희가 아부가 진짜 늘 이렇게 몸은 힘들어도 마음만은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아. 아직도 안 가셨네. 나 가신 줄 알았어. 고마워요, 우리 대구 사랑님. 네, 가신 줄 알고요. 네. 아유, 그래도 이렇게 늦게까지 남아 계셔줬고, 그 먼 길인데도 우리 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신 것 같아요. 그죠? 고마워요, 여러분. 대구, 우리 대구 사랑님. 네, 그리고 또 우리 좋은 생각님. 우리 사랑님들 덕분에 우리 아버가 늘 행복합니다. 그리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하트 좀 갑시다. 시작! 하트. 아우, 네, 우리 아버 실망에 계신 우리 좋은 생각님. 그리고 우리 대구 사랑. 네, 언니들 너무너무 고마워요. 아유, 땡큐. 아, 근데 이 와중에서 장구 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원하시는 거 있으죠? 하지 마라. 하지 마요. 아니, 원하시는 거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라니까. 아까 그 오라버니
그 저기 어 트레이닝 입은 오라버니 혹시 듣고 싶은 노래 뭐 있어요? 에? 토끼 토끼? 아 저기 엽기 아 엽기 토끼는 옛날 거지. 어 그래 그거 한번 줘봐라. 어 나 진짜 그거 오랜만에 불러보는 건데.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이런 식으로 신청곡을 해주시면 돼요. 어 지금 이 상황에서 어 여러분들 신청곡 받으면서 논다겐께 싹 토끼버렸네. 그래도 우리 대구 사랑님 뭐 노래 드릴까? 하지 마요. 어, 그냥 퇴근할까 이대로. 그리고 너 감기 때문에 아주 살이 쭉 빠져갖고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좀 맞는 거 좀 많이 잡수면 살 좀 찌우시면 돼. 알겠죠? 어깨토끼가 아니라 돼지토끼. 어, 돼지토끼. 우리 저기 장윤정 가수님 딸랑구를 뜻하는 거요. 어. 토끼긴 토끼인데 워낙에 통통하다 보니까 돼지토끼는 이렇게 또 거기 나왔어요. 어. 자 가봅시다. 어 진짜 오랜만에 불러봐. 한 막 2년 만에 부르는 것 같아 이 노래가. 넌 느끼느끼 해 또 말랄랄라 해 눈에 뵈가 너무나 사랑스러워 눈이 안 보이게 웃으며 시작 안가 넌 덮어주시기 해 내가 그 우릉도 달려줄게 길을 방해는 지금만 있어 반짝반짝 빛이 나니까 바람 불면 날아가리로 날아가니 없겠지만 혹시 아픈 길이 바람에 아파할까봐 난 뺏기시지 또 날아갈라해 니네 생각에 춤도 춰드렸네 내가. 아, 이거는 여기서 한번 볼 수 있어요. 아, 누가 이렇게 돼지토끼 해주면서 이렇게 춤을 춰줘. 아름이니까 좀 가능한 겁니다. 고마워요. 아, 그러면은 그래 천없단 상황 한번 할까. 그래. 근데 우리 단장님 몇 시까지 안 해요? 우리. 어? 한 번만 더 해요? 아, 밥 먹어요? 그러면은 그래요. 철없던 사람 한 곡 하고 잔잔하게 한 곡 하고 이렇게 마무리 할게요. 그래요. 10시니까 이제 상황이 아무래도 그래요. 아 끝나고 끝냈으면 좋겠대. 아 철없던 사람 하고 잔잔한 거 알고 싶어요. 내가 요즘에 이선희 가수님한테 꽂혀가지고 좋아해요. 아 우리 저기 대구 사랑님 스타일인가 봐. 알고 싶어요. 그 노래 해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철없던 사람 갑시다.
산책해서. 왜, 왜? 어, 아니야, 알고 싶어요. 내가 한다 그랬잖아. 아, 달리는 김에 한 번 더 달리라고? 어, 그래, 조금만. 그래, 요거 시절. 아, 난 끝날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니까. 우리 태국 사장님이 자꾸 이러잖아, 이래. 신나게 있는 노래가 그죠? 노래 엄청 신나게 잘 나왔거든. 요것이지. 이제는 알고 싶어요. 마지막 거 하고 저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단장님은 이제 안 나오시죠? 단장님? 안 나가. 안 나오신대요. 그러면 제가 이 곡 하고 이제 잔잔하게 노래 틀어놓고 그렇게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고마워요. 네, 우리 호응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가수님은 엄청 좋아하잖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하실 때 되겠네. 감사합니다. 달맞이와 그래 누구를 생각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가셔야 돼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먼 길인데도. 예, 감사해요. 행복하시고, 이쁜 사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